안녕하세요.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3월 중순 남도의 매화, 산수유를 시작으로 4월에는 벚꽃과 진달래, 개나리 등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멀리 지방으로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방 명소와도 결코 손색이 없는 수도권의 꽃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곳은 응봉산 개나리 공원입니다. 응봉산은 서울 송도구 응봉동에 위치한 해발 94m의 낮은 산인데, 온산이 개나리로 두르고 있어 매년 봄이면 노랗게 장관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3호선 옥수역에서 걸어오거나 2번 출구에서 성동 01번 버스를 타고 우세막 정류장에서 하차합니다. 매년 봄이면 개나리 축제가 열리는데, 2023년 올해는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서울 시내에 있어 쉽게 올수 있는 장점이 있는 서울에서 가장 먼저 봄이 오는 마을, 응봉산 개나리 공원입니다. 응봉산 정상에 오르면 팔각정이 있고 서울 시내의 전망이 좋습니다. 서울 숲과 잠실과 강남의 전망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는 곳은 이천의 산수유 마을입니다. 내비에 이천 산수유 마을로 치고 오시면 되고요. 이곳은 이천의 최고봉인 원적산 밑의 도립리와 경사리 등의 산수유 꽃밭을 이루고 있는 동네로, 매년 봄이 되면 노란색의 산수유가 군락을 이루어 자태를 뽐내고 있는 곳입니다. 조선시대 김효사를 피해 낙향한 엄용순 등 선비 6명이 우위를 기리기 위해 건립한 육개정을 지나면서 본격 산수유 꽃밭이 시작됩니다. 매년 4월 초에 이천 산수유 축제가 벌어졌는데, 2023년 올해는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열리며 일주일 빨라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4년 만에 개최되는 이천 산수유 축제가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하는 곳은 잠실 석촌호수 벚꽃길입니다. 석촌호수는 2호선 잠실역과 8호선 석촌역에서 접근할 수가 있어 교통이 아주 편리한 벚꽃 명소입니다. 1981년 완공한 석촌호수는 동호와 서호의 두 개의 호수로 나뉘어 있는데, 호수 주위로 약 2.5km의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어요. 약 2.5km의 둘레길 주위로 벚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매년 4월이 되면 벚꽃이 하얗게 피어나 일대 장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석촌호수 둘레길은 평소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되어 붐비는데, 일천여 그루의 벚꽃이 필 때면 각지에서 모여든 상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입니다. 작년에 벚꽃이 만개했던 날이 4월 10일이었는데, 올해는 4~5일 정도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올해의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4월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 펼쳐지며, 마스크에서 좀더 자유로워진 올해의 축제가 기대가 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하는 곳은 남산공원의 벚꽃길입니다.
남산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서울의 상징인 산으로 풍수지리상 중요한 산입니다. 남산 벚꽃을 보려면 버스를 타고 산 정상에 올라 내려오거나 아니면 올라가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산을 오르기 힘드시다면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3호선 동대 입구역에서 버스를 타고 남산타워 입구에 내려 벚꽃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걸어서 가시려면 서울역에서 402번 버스를 타고 남산도서관에서 하차 남산타워까지 산행을 해야 합니다. 다소 힘들지만 벚꽃의 진수를 볼 수 있습니다. 남산 벚꽃의 특징은 벚나무가 엄청 크다는 것과 아무래도 산이라서 평지와 달리 벚꽃이 늦게 진다는 점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을 택해 가신다면 등산과 산책을 겸한 훌륭한 벚꽃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소개하는 곳은 여의도 벚꽃입니다. 여의도 윤중로 벚꽃길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2번 출구로 나와 직진하면서 약 3km 계속 이어집니다. 서강대교 남단을 지나서 국회의사당으로 갑니다. 제가 작년에 석촌호수를 들리고 이곳을 4월 11일에 갔는데 석촌호수보다 벚꽃이 싱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무엇보다도 서울 시내에 있어서 교통이 편리한 점과 벚꽃 구경과 함께 한강 고수부지에 형성되어 있는 여의도 한강공원 내를 함께 둘러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올해 여의도 벚꽃축제는 4월 4일부터 9일까지 4년 만에 다시 개최된다고 합니다.